제가 안 그래도 성경 강의 많이 하는데 제가 구약은 되도록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. 그네들의 역사를 왜 믿고 있어요? 신앙을 하고 있어요. 그네들이 미화시킨 역사를, 그것도 팩트가 아닙니다. 하나의 신화처럼 미화돼버린 이야기, 자기들 구미에 맞게 하나의 또 각색된 이야기를 신앙까지 하시면 큰일. 지금 한 단고기 믿겠다는 분들은요, 유대교의 그런 성공이 부러우신 분들이에요. 우리도 그럼 빨리 역사소설 하나 써서 이걸로 전 세계인들을 세뇌시켜서 우리도 유대인 이상으로 당당하게 살아보자. 그 발상은 좋아요. 아이디어도 좋고. 먹힐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절대 동감 못합니다. 거기. 제 양심이 있는 한은 거기에 동감. 나는 저쪽 소시오가 이렇게 성공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은 스토리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역사 공부하실 때 지금 검증된 거 없어요. 전 둘 다 싫어해요. 뭐 식민사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그런 한 단고기 가지고 역사를 마음대로 신앙으로 역사하는 분들도 싫어해요. 저는 자명한 것만 좋아합니다. 증거 있으면